야동 보면서 딸딸이나 치라고 남자의 발기 기제와 쿠퍼의 기제가 진화했을 리 없어. 실제로 앞에 있는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 가능성을 높이라고 진화했을 것이 뻔해. 그런데도 남자들은 화면 속 구해하라 아이를 볼 때 발기를 하고 쿠퍼 핵식이나 흘리지. 따라서 남자가 어떤 수준에서는 화면 속 여자를 실제로 앞에 있는 여자로 착각한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 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남자가 화면 속 여자와 실제로 앞에 있는 여자를 잘 구분해. 화면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회하라 아이와 섹스를 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지. 하지만 무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남자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회하라 아이를 보고 발기를 하는 것 같아. 우회하라 아이의 자리에 개나 돼지를 대입해보자. 남자의 발기 기제나 쿠퍼의 기제의 자리에 여자의 모성의 기제나 동정심 기제를 대입해보자. 동정심이 모성애보다 훨씬 애매해 보이지만 여자에게 동정심 기제가 진화했다고 가정해보자. 여자의 모성애가 개나 돼지를 돌보라고 진화했을 리는 없어 보여. 인간인 자기 자식을 돌보라고 진화했을 것이 뻔해 보여. 그런데도 애완 강아지가 여자의 모성애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여자가 애완 강아지와 대화할 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지. 이것이 여자의 뇌 속에 벌어지는 일을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자가 어떤 수준에서는 개를 인간으로 착각한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 여자가 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개와 인간을 아주 잘 구분해. 개에게 수학학습지를 던져주고 2차 방정식 문제 5개 풀면 간식을 주겠노라고 꼬시지는 않지. 하지만 무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여자가 개와 인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인간을 돌보기 위해 진화한 여자의 모성의 기제를 개라는 입력값이 활성화시키는지도 몰라. 채식주의자가 개나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나 돼지를 먹는 다른 사람에게 채식주의자가 도덕적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개나 돼지가 인간의 모성의 기제나 동정심 기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기제들이 훨씬 강렬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만약 이 가설이 옳다면 채식주의자의 마음속 어느 수준에서는 개나 돼지가 인간인 거야.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도덕적 원칙에 입각해서 채식주의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거야. 모성의 기제나 동정심 기제의 오작동 때문이라는 가설에 코웃음을 치겠지. 하지만 여러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그런 코웃음은 섣부른 거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진짜 원인이 의식적 정당화가 가리키는 것 때문이 아닐 때가 많아 보여. 무의식 어딘가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심리 과정 때문일 때가 많아 보인다고. 의식적 정당화는 그야말로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합리화일 뿐이라는 거지. 채식주의자들이 너무나 멍청해서 인간과 개 돼지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야. 우회하라 아이를 보고 발기하는 남자들이 너무나 멍청하다고 조롱하려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야. 아주 쉬워 보이는 구분을 인간이 어떤 수준에서는 잘하지 못하도록 진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야. 여기에는 진화적 불일치가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야동이 없던 환경에서 남자는 진화했어. 그 때문에 남자가 화면 속 여자와 실제로 앞에 있는 여자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구분이 쓸모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하는 능력이 진화하지 않은 것 같아. 최근 1만 년 정도를 제외하면 여자가 인간 이외의 동물과 깊은 상호작용을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의 모성의 기제가 개와 인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구분이 쓸모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하는 능력이 진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많은 문화권에서 지난 1만 년 전부터 인간이 개나 다른 동물과 깊은 상호작용을 해온 것 같아. 그래서 일종의 공진화가 일어났는지도 몰라. 개에도 인간에 맞추어서 진화하고 인간도 개에 맞추어서 진화했다는 얘기야. 어쩌면 그런 공진화 때문에 모성의 기제나 동정심 기제가 개를 입력값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했는지도 몰라. 개를 돌봄으로써 여자가 유전자 복제를 도모했다는 얘기야. 나는 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무턱대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진화의 속도는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라고. 여자의 모성애가 개를 돌보기 위해서도 진화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개가 모성애를 자극한다고 해도 여자가 개를 인간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야. 개도 입력값으로 받아들이도록 모성애 기제가 진화했기 때문에 개를 입력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가설은 인간 개체군들의 진화와 관련하여 골 때리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여. 진화 역사상 가축화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인간 개체군들이 있어. 예컨대 현존 원시 부족들이 그래.
그런 개체군에서는 개도 입력값으로 받아들이도록 모성의 기재나 동정심 기재가 진화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면에서 인간 개체군들 사이에 모성의 기재나 동정심 기재의 생김새가 상당히 다를 거야. 인간 개체군들 사이의 선천적인 정신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무작정 인종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나는 순전히 논리와 실증이라는 기준에 따를 생각이야. 그래서 나온 결론이 니들 같은 띨빡들 생각에 정치적으로 올바르든 말든 말이야.